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헌정을 문란케 하고 국기를 비운들 권력자가 헌법의 명령으로 권좌에서 내려오게 된 건데요. 박근혜 파면의 의미 그리고 이후 전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탄핵 심판 결정 선고가 있었습니다. 헌재가 재판관 8대 0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전원일치죠.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을 했는데요. 성환영 선임 기자, 이 일찌감치 칼럼에서 전원일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제 부탁을 재판관들이 들어주신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7대 1이나 6대 2 이렇게 나왔으면 좀 후유증, 탄핵 반대 세력에서 어떤 반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행히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이른바 보수 세력에서도 이제 법질서를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느 쪽이든 좀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통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헌법 재판관들이 전체 이제 9명, 지금 8명이지만 하여튼 구성이 대통령 셋, 국회 셋, 또 대법원장 셋 이렇게 추천 또는 지명해서 구성되지 않습니까? 지금 8명 구성 가운데서도 대통령,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2명이 있고 서기석, 조영호 재판관, 또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그 안창호 재판관도 있고 이런 분들, 물론 이제 추천자가 꼭 그렇게 결정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각계 다 아우러진 그 바탕에서 세워진 헌법재판관들이 하나의 의견을 냈다는 건 굉장히 나라 앞으로 이제 미래 우리가 이제 이 극복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안창호 재판관이 보충 의견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번 탄핵 심판이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했고요. 어떤 정치적인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서 파면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충 의견을 달았습니다. 사실 안창호 재판관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인데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 질서 수호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관들이 평의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데요. 사실은 그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그 연방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을 할 때는 국가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 재판관 중에 원로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재판관들끼리 권고를 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이제 흑백 인종 갈등을 크게 완화하는 결정이 그렇게 나왔고요. 독일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통합을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오히려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결정이 이렇게 나와서 아주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쟁점이 좀 복잡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24분 걸렸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다 주문을 읽는데, 근데 이번에 21분 더 짧게 걸렸어요. 지금 이제 명료하게 결론이 이제 났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파면 결정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처음 이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서 넘길 때는 총 이제 13가지 이제 그 사안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제 카테고리를 한 5가지 정도로 그걸 그 갈래를 쳐놨었고 오늘은 크게 보면 4가지 관점에서 이제 하나하나 짚어갔는데 보면 가장 먼저 이제 배척을 해나갔죠. 뭐냐면 직업공무원제도 그걸 네. 위배했다. 그러니까 그 뭐 유진용 장관부터 해서 문화부 국장 과장들 이렇게 인사 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배척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언론 자유 침해 부분인데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 발 그거를 보도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압력으로 뭐 사장도 교체되고 뭐 이런 주장이 있었죠. 그것도 뭐 입증이 안 된다라고 배척을 했고 또 세 번째는 예, 굉장히 민감하고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세월호 사건을 이제 이번에 사유로 넣었었는데 성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직책을 성실하게 의미할 그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그거를 위반한 건 맞다. 그렇지만은 이거 굉장히 그 추상적이고 이걸 가지고 뭐 탄핵 사유로 삼을 일은 아니다라고 일단 배척을 했어요. 결정적인 거는 이제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이죠. 그 문제로 해서 이제 최순실의 이권 그 사익 추구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다. 이래서 이제 이거는 명백한 헌법 위배고 앞으로도 신뢰 국민들한테 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해서 이 하나로 만장일치로 탄핵이 된 겁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만큼 중대한 문제냐, 파면을 할 만큼 중대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교적 명백히 밝히면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동안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이 나올 때마다 이걸 철저하게 숨겼고 의혹이 제기됐지만 철저하게 부인하고 의혹 제기 자체를 비난했다는 거고요. 또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검찰 수사도 받지 않고 특검 수사도 받지 않고 또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거부했다. 이런 점들을 헌법재판소에서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마침 오늘 아침 다른 자리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이후라도 국민들한테 내가 좀 잘못했다라고 머리를 숙였다면 최종적으로 탄핵까지는 안 당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부인하는 바람에 탄핵을 당할 것 같다. 이렇게 예언 비슷하게 했는데요. 네. 법률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심 같은 것을 좀 정확히 표현을 해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9월 초에 이제 우리 한겨레 단독 보도로 최순실의 존재가 처음으로 드러났고요.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계속 이제 부인을 하고 그야말로 탄핵 결정문에 나오는 것처럼 비난을 했죠. 언론기관을 이제 비난을 하고 나중에 계속 뭐 그런 태도가 정말 큰 문제였다. 헌재에서 이제 짚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떼고 자연인으로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11시 21분 그 시간부터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지금 검찰 수사도 있고요. 근데 본인 또 이제 억울하다고 하면서 뭐 또 막 소리 내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걸 녹화하는 이 순간까지도 대통령은 아무 입장도 안 내놓고 있고 삼성동 사저로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요. 네. 뭐 언젠가 가겠죠. 오늘이든 뭐 갈 텐데 사실 평생을 자기 일로 뭘 하나 뭐 서류 하나 떼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참 막막하죠. 그런데 최순실도 구속돼 있고 네.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 이제 생활은 지금 이제 이른바 청와대 3인방 중에 정우성 전 비서관이 지금 구속돼 있고 나머지 이제 아직 자유인으로 있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아마도 좀 그 뒷수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영선 행정관도 역시 구속되지 않은 상태죠. 그런 사람도 원래 애초에 사저로 돌아가기로 된 그런 그 예정돼 있는 신분이었거든요. 아마 같이 돌아가서 보필을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애초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휘말렸을 때 처음 변호인으로 지명한 게 유영하 네. 변호사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이제 아주 그동안 숨어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알려진 것보다 아주 핵심 그 친박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역시 계속 법률 보좌를 하면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7일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 내놓은 의견서가 있습니다. 네. 그 의견서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말을 꼭 실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에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을 치렀을 때 사실은 당내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만 발표 순간에 이명박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발표가 되자마자
준비했다는 듯이 승복 연설을 해서 국민들한테 아, 참 멋있다 이런 아주 그 강렬한 인상을 준 일이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는 그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실망시키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깨끗이 승복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섰던 사람들 폭력 시위를 자제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같은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억울하다. 다시 한번 우리 뭐 쪽으로 한번 마음을 달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파면된 대통령이 5년간 공무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다시 뭐 출마할 생각도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제약을 공식 활동을 제약을 받고 있는 거고 8대 0 그 만장일치 결정으로 또 국민 여론도 8대 2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탄핵 대통령직에 쫓겨났는데 물론 뭐 보수층을 의식해서 어떤 다독이는 정도의 본인이 메시지를 내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아주 소소한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어떤 정치권에 큰 어떤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이제는 궁금한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뭐 당 이름은 바꿨지만 친박 세력을 제대로 뭐 처리하지도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이제 안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굉장히 당분간 시끄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하고 말씀하신 강성 그 친박들하고 그동안 달라왔거든요. 당 지도부도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고 일단 헌재에서 결정이 오늘 나온 다음에 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바로 이제 기자회견 열어서 수용한다. 헌재 결정 수용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드린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밝혔죠. 그런데 한편에 뭐 예를 들면 조원진 의원 같은 사람은 이제 청와대 찾아가서 대통령 만나려고 하다 결국 못 만났지만 돌아오기도 하고 거기 그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하고 또 같이 행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헌재 결정 존중은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아마 뭐 본인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지역구도 이제 대구 경북 중심에 이제 의원들이 친박 의원들이 있는 거고 이분들이 이제 그 지지층을 아예 지금부터 배제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좀 뭔가 이렇게 추슬러가는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쉽게 떼어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떤 당 지도부와 좀 엇갈리는 이런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이게 격화되면 내분이 좀 계속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전체가 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런 당론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친박 또는 진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당 지도부에서 끝까지 이제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는 탄핵에 대한 반대 또는 그냥 방치, 승복 이 정도로 이제 양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이 두 세력이 힘을 합쳐서 다시 결속할 가능성도 있고 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열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까 김태규 기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제 정치를 오히려 하겠다 이렇게 나설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내부가 분화되면서 바른정당과 뭐 정계개편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자세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결속을 해서 뭔가 좀 야당이라도 좀 철저히 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현명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이제 대선이 이제 두 달도 안 남게 됐고요. 그러면 어쨌든 공통의 목표였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권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가장 정당 지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의 또 대선 주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과 이후 메시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당장 오늘 뭐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요. 잠깐 볼게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 평화로운 광장의 힘이 통합의 힘으로 승화될 때다. 그리고 이제 문 전 대표는 팽목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밥 먹고 갈등 시대를 끝내고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금 뭐 그 기존 스탠스대로 조금 상대적으로 선명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드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또 부패 세력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자. 근데 취지는 대체로 다 통합, 화합, 미래, 치유 뭐 이런 메시지죠. 당분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바른정당 쪽 대선 주자들은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남경필 경기지사는 분열과 대립은 이제 오늘로서 끝나야 한다.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제 모든 정파는 정쟁을 중단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다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이 강조점은 조금씩 다른 걸로 그렇게 읽힙니다. 네, 이 탄핵 인용 파면이 사실은 그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뭐 판을 흔든다거나 어떤 뭐 후발 주자들한테 역전의 기회를 주는 뭐 판세가 달라지는 이런 계기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중심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탄핵을 시키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대세론의 주인공인 문재인 전 대표를 놓고 이제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걸 무너뜨리고 다른 대안을 찾을 거냐 아마 유권자들도 이제 거기에 좀 뭔가 관심을 놓고 그동안 조금 그 견눈으로 봤다면 이제는 후보자들 하나하나를 좀 더 다른 그 기준으로 보는 이제 조건은 됐죠. 예를 들면 뭐 손학규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그 뭐 임기단축 개헌 이런 걸 던지면서 이제 그 개혁 세력 다 모이자 비문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고 김종인 전 의원도 지금 당을 나와서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약간 그런 그 범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새로운 그 던질 그 모멘텀이 된 거는 있죠.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정계 개편이 되려면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계 개편을 추진하는 분들이 과연 그 명분과 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계 개편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에게 남겨준 유일한 선물 생각해 보면 추운 겨울이 아닌 따뜻한 봄날에 대통령 뽑게 해준 것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 전혀 고맙지 않습니다. 박근혜 씨 네,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남은 인생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조국과 민족에 지은 크나큰 죄를 참회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없는 깔끔한 주말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정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